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자, EQ900 뭘까요? 리무진입니다. 5.0 리무진 4인승을 또 가져왔어요, 제가. 아우, 리무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10살이 사기가 좀 힘드시죠? 10살이 사기 힘들지만 제가 리무진 쫙쫙쫙 가지고 왔습니다. 종류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차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차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인 신조. 당연히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4인승 뒤에 VIP 시트가 달려있는 차량이에요. 키로수 한 14만 키로 정도 됐는데, 가격이 뭐 전국에서 최저가죠. 자, 전국 최저가로 모시겠습니다. 자, 가격 공개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3,780만 원입니다. 현재 현존하는 EQ 리무진에서 가장 저렴한 차. 자,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LED 라이트죠. 풀 LED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합니다. 자, 레이저 판도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는데 깔끔하고요. 자, 타이어 좀 살아있네요. 조금 타다 가르셔야 될 것 같고,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사이드 미러 왼쪽 앞문. 자, 29cm가 늘어났죠, 리무진. 자, 뒷문, 뒤엔다까지. 자, 문콕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조금 살아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 휠도 깔끔하고. 트렁크 EQ900 리무진 5.0 4륜이고요. 뒷범퍼, 오른쪽 뒤핸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핸다까지 깨끗합니다. 어우, 정말 길긴 길다. 기네요. 긴 리무진. 자, 리무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 다둥이 차에서 전국 최저가로 모십니다. 3,780만 원. 내부의 옵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스도어가 기본 장착이죠. 고스도어 기본 장착. 이렇게 마크 여기 잘 안 보이죠, 지금 환해서. 마크 보이나요? 예, 이렇게 밤에 보면은 굉장히 환하게 보입니다. 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브라운 시트예요, 브라운 시트. 자, 지금 분리를 해놨는데 브라운 시트고 전동 시트도 이렇게 전동입니다. 전동 시트, 전동이래. 헤드레스트도 전동. 자, 시트. 3시트죠, 3시트. 아, 여긴 비닐도 안 뜯으셨네. 5년 동안 뭘 하신 거지? 자, 스마트 센스가 왼쪽에 있죠.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전동 트렁크와 전자 파킹이 이쪽에 있습니다. 앰비언트 보이나요? 이렇게 퍼플로 해놔봤는데 멋있습니다. 자, 스마트 키를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헤드업, 이렇게 헤드업이 나오죠. 전면 유리에 헤드업, 룸밀러 하이패스. 이 스웨이드 내장이랑 틀리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이게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전자 기어봉, 오토 홀드,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있고요. 자,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 완벽한 풀옵션이죠. 자, 전동 시트도, 워크인 시트도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퍼플 색깔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이 브라운 시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쫙 보시면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 있고요. 키로수 142,817키로. 14만 키로입니다. 14만 키로. 자, 어떠십니까? 자, 그리고 뒤에는 저쪽 가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트렁크부터 할까요? 트렁크. 자,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뒷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4개 들어갑니다. 4개. 그리고 스페어 키트와 타이어 안쪽에 물적 같은 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스틸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네요. 닫히는 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뒷자리도 고스도어가 되는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이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야, 넓다. 딱 봐도 넓죠, 그냥. 와, 굉장히 넓네, 진짜. 한번 빼볼까요, 레스로? 모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모드가. 이렇게 빼면은 마지막에 거의 누워서 가거든요? 이 종아리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발판이. 종아리까지. 그리고 사제로 위쪽으로 이렇게 발판까지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이제 다리가 기신 분. 저같이 이제 짧은 사람은 이제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편하게 승차감을 느끼면서 갈 수가 있겠죠.
아우, 너무 좋습니다. 뒤를 쭉 빼볼게요, 다시. 자. 빼면은 이렇게 돌아오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에 컴포트가 있죠? 양쪽 통풍 열선 다 달려있고, 프로토 에어컨 조절 가능하며.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이 뒷자리에도 있어요. 뒷자리에도. 4인승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컵홀더, 공간 굉장히 넓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도 굉장히 깊고. 그리고 여기도 2단으로. 2단 수납장. 이 모드가 4가지예요, 4가지. 이 레스트 기능이 4가지나 있습니다, 4가지. 3가지죠, 3가지고, 이거는 원상복귀 시키는 거니까. 3가지. 독서등, 뭐, 이렇게, TV 보는 용도, 그럼 쫙 누워서 갈수 있는 용도. 아,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넓네요, 진짜. 좋습니다. 아. 자, 이렇게 리무진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십니까?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굉장히 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신 있게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리무진입니다. 리무진. 옵션 굉장히 많았죠. 헤드업,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내비, 그리고 전자석 메모리 시트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시트, 그리고 어라운드 뷰. 했나? 하도 많아서. 프로토 에어컨, 그다음에 전자석 통풍 열선,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었고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그리고 스마트 센스가 있었죠. 자율주행,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아주 완벽한 이 VIP 시트까지 갖춘 4인승 리무진을 제가 3,7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